안녕하세요. 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마존 다육농원에 있는 화분들을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창을 심거나 아주 예쁜 우리 아이들을 심는 데에 적당한 화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구경하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으면 캡처하시거나 문자로 주문하시면 된답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경하시고 캡처하셔서 아이들 심기에 적당한 화분들 구입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뒤에 사각 화분, 정말 멋쟁이 사각 화분들이죠. 집에 장식만 해도 아주 예쁠 것 같은 화분들. 둥근 모양의 화분도 있고요. 철이 부식해서 내려가는 것 같은 철로 되어 있는 같은 무늬를 만든 난다자리 화분. 화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예쁜 화분들이 많답니다. 구경하시고요. 캡처도 하시고요. 전화로 주문하시면 된답니다. 앞에 거북이라 해야 할까? 거북일까요? 뭘까요? 조각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얘도 대형이랍니다. 아마존에는 이렇게 다양한 화분들이 정말 많이 비치되어 있어요. 가까운 곳에 계시면 드라이브 삼아서 한번 오셔서 구경을 하셔도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린 롱화분 3만 원, 조금 작은 아이는 2만 원. 요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답니다. 귀엽죠? 다양한 화분들이 이렇게 아마존에는 많이 있답니다. 물레방아처럼, 이건 뭐라 할까? 물레방아는 아니고, 둥근 매화꽃이 있는 대형 화분. 와, 정말 크다. 얘는 가격이 없어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대형이에요. 이쁘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죠. 정말 예쁩니다. 얘들은 뭐라 해야 할까? 꼭 도배지로 둘러싼 것 같은 화분들이랍니다. 꽃은 무슨 꽃이라 할까요? 난이 있는 곳에 매화꽃은 아니고, 뒤에는 매화꽃이 있네요. 오, 대형 화분, 여기는 매화꽃이 있답니다. 정말 예쁩니다. 이야, 작은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네요.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2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또 모양이 약간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진 모양이네요. 얘도 2만 원이랍니다. 예쁘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생긴
매화 꽃이 달린 롱화분. 정말 깁니다, 롱화분. 이 아이는 3만 원이랍니다. 수제 화분이라 모양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큰 농화분, 정말 대형 화분이죠. 들기에 불편할까봐 손잡이가 있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아이들을 옮길 때에 아주 유용하게 만들어졌네요. 대형 화분답게 쓸모가 아주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매화꽃이 활짝 피었고요. 가격은 6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같은 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화분인데요. 얘는 아까 6만 원짜리 매화 화분보다 크기가 훨씬 더 크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7만 원이랍니다. 정말 예쁩니다. 사과 화분도 있습니다. 사과 화분도 6만 원이랍니다. 얘는 26,000원이고요.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잔잔한 꽃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뒤에 사과 화분. 얘는 6만 원입니다. 근데 엄청 커요. 정말 크다. 두 가지 색상이 있답니다. 흰색과 갈색이라 해야 할까요? 잔잔한 꽃을 새겨 놓은 사과 화분. 정말 대형이랍니다. 큰 화분인데요. 창을 심기에는 너무나 좋은 듯합니다. 여기에다가 예쁜 창을 하나 올리면 얼마나 예쁠까요? 이렇게 예쁜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화분은 직경이 16cm, 높이가 11cm랍니다. 근데 만 원이고요. 겉에 모양은 색감이 각자 다르답니다. 아주 예뻐요. 창을 심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화분이랍니다. 그리고 같은 모양의 조금 큰 화분이, 더큰 화분이 있답니다. 이 화분은 14,000원이고요. 직경이 17cm. 높이는 11cm랍니다. 이 화분과 크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속 들어가면 훨씬 큰 화분이랍니다. 여기에다가 창을 하나 심으면 정말 예쁘지 않을까요? 디자인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달라요. 14,000원이고요. 창이 하나 들어가면 정말 고급지고 예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또좀 모양이 달라요. 약간 뭐라 할까? 뚝배기 스타일이라 해야 할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테두리에 약간 들어가 있으면서 위가 약간은 좁아요. 그래도 이 아이는 어우, 직경이 16cm 적지 않아요. 16cm에 높이가 11.5cm,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유약이 발려 있지 않은 아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랍니다. 이 아이는 만 원이고요. 색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들어가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또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요. 무늬가 조금 다르면서 색감은 조금씩 다르네요. 이 아이는 가격표가 없어서 얼마인지 모르겠네. 사이즈는 직경이 12cm, 13cm 정도 나오겠네. 그리고 높이는 9cm랍니다. 작지 않아요. 그리고 복주머니처럼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아, 예뻐요. 진열대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예쁠 것 같은 아이.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여기 또 한 가지 있네. 네 가지 색상이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 아이는 6,000원이랍니다. 얘도 적지 않아요. 외경이 11cm, 안에 내경이 9cm랍니다. 적지 않죠. 이렇게 이루어진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소분은 아니고 소분보다는 약간 큰 분이랍니다. 그런데 무늬가 아주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답니다. 이 아이들은 6,000원이네요. 색감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주문하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서 색감이 아주 좋아요. 이런 걸 특별히 좋아하시는 님들은 보시고 캡처하셨다가 얼른 주문하세요. 아마존 다이몬이랍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뭐라 할까, 바닷가에 층이 많이 이루어지는 절벽 같은 모양, 그런 모양의 사각화분이랍니다. 수제화분이라서 모양은 조금씩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화분. 이 수제화분 또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어요. 사각화분이면서 모양이 이거는 뭐라 해야 할까, 동그라미 무늬가 있는 하나가 있어요.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고 뒤에는 그냥 무지 색깔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색상과 앞에 있는 청색, 또 꼭 청색이라고는 할 수 없죠. 파스텔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6,000원이랍니다. 아까 복주머니처럼 생긴 아이들 여기에도 있네. 색감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긴 화분, 롱화분도 있어요. 색감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고리도 달려있네. 고리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화분. 멋져요. 우리 유치님들 보시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높이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볼까요? 높이는 13cm, 직경은 똑같지가 않는데요. 10cm, 외경 10cm랍니다. 적지 않는 화분이죠.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심어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종류의 색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실 때 캡처하셨다가 이것을 원해요 하면 보내주시겠죠? 그리고 또 좀 작은 사각 화분도 있답니다. 이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무슨 성처럼 생겼다 해야 할까?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답니다. 이 아이들은 6,000원이랍니다. 사각 화분을 좋아하시는 님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사각 화분이 있답니다. 이 아이들은 6,000원인데요. 물론 발송하게 되면 랜덤으로 가겠죠. 그러나 꼭 원하는 색상이 있다면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물건이 있는 한 보내드릴 수가 있답니다. 사각 화분이고요. 밑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아, 정말 멋져요. 하늘에 떠 있는 여러 가지 구름 모양이라 해야 할까? 이게 무슨 모양이라 해야 할까요? 이런 아이들. 색상이 아주 다양하게 있답니다. 6,000원이면 정말 괜찮지 않나요? 예쁜 아이들 이렇게 합식을 하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정말 예쁩니다. 예뻐요.